전기선사들의 전략적 제휴그룹 얼라이언스 재편에 터미널 운영사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세계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제휴체제는 현재 CKYH, G6, 2M, 오션3 4개 그룹에서 내년 2분기 이후 D 얼라이언스, 2M, 오션 얼라이언스 3개 그룹으로 재편성되게 됩니다. 드류리의 팀타워 상무는 거대 얼라이언스의 출범은 각 항만의 더큰 터미널 시설을 요구하면서 터미널 운영사들의 합병 증가를 이끌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여러 터미널 운영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증가에 따라 터미널 시설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운영사들의 항만 시설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얼라이언스 재편의 불확실성으로 위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항만 투자는 향후 4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지만 최근 얼라이언스의 변화 상황은 3년 뒤에도 가능할 수 없어 터미널 운영사들이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KCN 뉴스 정지혜입니다.